오늘 아침에도 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 곳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이 오늘 영하 6.5도까지 떨어졌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10도 가까이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도, 대전은 4도, 강릉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가 5도, 대구 7도, 부산 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낮부터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말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